アランハラン。아여기까지가내버서커의마스터가된경위다난못들었어다시말해줄래난못들었어이보시오이사양반난못들었단말이오다시한번만말해줘뜬금없이그렇게말을해도말이야그렇구나아저기말해다꼬마그이성배전쟁에참가자는이렇게비참한놈들뿐인가조금은스스로의태평스러움이뭐부끄러워진거야응어째서아아니다아야내가물어본내가바보였지아그래서그마토씨라고했던가일단아처는쓰러뜨렸는데다음에는어떻게할생각이야물론그토오사카도키오미에게최후의일격을날린다서번트가없다면은그녀석은무력해그러니까이번에야말로에이짜어거기잠깐와주먹으로주먹으로쳤어지금주먹으로쳤어아예이제그랬다가죽는거아니야너서번트라고이봐라마토카리아내놈이우선지키고싶다고바란것이뭐지어가장먼저구해야할상대는그건사쿠라를그그렇다면토키오미란놈을처치하면은곧바로그계집애의처지가변하는가변해어어떻게생각해응하지만성배가없으면좋게는그그렇다면은도키오미란놈을처치하는것이성배에도달하는가장빠른길인가그건아이거야원하고싶은일과뭐해야할일과할수있는일이하나도맞물리지않는멍청이를만나이거아그런꼴로는도저히짐과함께패도를이야기할수가없어야가자꼬마어가다니어디로물론유린과약탈이지예유린이다잠깐만잠깐만저기요잠깐만때마침수개인마술사는자리를비우는모양이군자이대로쳐들어간다뭐지하에있는벌레놈들은전부불태워버렸으니됐다고치지겸사겸사이계집애도데려왔다사쿠라당신이구해준거야바보같은소리를짐은구제자가아니라정보광따라서이계집애는그냥약탈의성과곧노예지뭐 What? 이봐너무슨소리를하는거야물론노예라하면은뭐조건여하에따라서뭐팔수도있어자유롭게해주고싶은가마토카리아내놈이라면은뭐상응한가격으로응해줄게내가딜좀해주지뭐까지거뭐돈으로해결하겠다고아니아니대가는그오른손에있는영주채로남겨그것만주면돼What? 뭐하지만그건하긴지금의내놈의체력으로는자칫했다가는죽을지도모르겠군단하나뿐인목숨을어떻게쓸지는스스로결정해라뭐이계집애만을구해서도망칠기회에걸겠나아니면은버서커와최후까지계속싸우겠나마음대로골라아그알았어그냥오른손가져가그냥아좋아그럼자이를악물고견뎌라지열은뭐알아서하고아야 좋아각인충놈들도손쪽을따라갔나뭐하긴놈들에게는숙제목숨보다영주쪽이뭐소중할테지잠깐만팔을잘라오토메일이아니이녀석살수있을까뭐나머지는운에게맡겨야지조건불리한도박이되겠지만은뭐꼬마할수있는범위내에서응급처치를해줘라아내치유마술따윈효과가뻔하다고빤해아주어이미트리네스
이 죽어가는 남자와 뭐 계집애를 뭐 우선은 후유키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런 뒤에 빨간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찾아가지고선 던져놓고 오도록. 아니 잠깐만, 그거는 영령에게 시킬 일로서는 좀 뭐하다 싶은데. 짐에게 강물을 떠오르게 만든 녀석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우리는 서둘러 다음 싸움으로 향해야만 하니까. 다음이라니, 그 녀석들 전부하고 싸울 셈이야? 버서컷 없이? 불안한 것 꼬마? 무슨 소리? 어차피 너는 다른 누구보다도 강하잖아. 남은 서번트가 전부 모여서 덤빈다고 해도 뭐질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 하하하하, 말 잘했다, 야. 자, 결전의 땅으로 달려가자구. 내 저택이, 내 귀여운 벌레가들이 다, 카리아 놈이 대체 무슨 짓거리를, 잠깐만, 사쿠라는 어딨나? 잠깐만, 아무도 없어! 이 구제불능 분내기가, 뒷골, 응? 버서커? 마력이 고갈되어 사라져가고 있군. 이거는 가리아의 영주인가? 녀석 성배 전쟁에 등을 돌리고 뺏뺀 건가, 이거? 하지만 설마 손목체로 잘라버리고 갈 줄이야, 이거? 그 겁쟁이답지 않은 단호한 판단이로군. 그래, 좋아, 좋아. 너도 배신당해서 분한 모양이군. 이 하레비도 같은 마찬가지야. 이대로는 분이 안 풀리지, 그래. 이렇게 되었으면 마토가일 원수가 된 발칙한 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겠지. 설마 그럴 수가. 대성배가 반영웅에게 오염이 되었다고? 백물이 불여일견이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실물을 보는 것이 제일 빠르겠지. 대성배 해체. 그런 근본적인 해결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째서 처음부터 실행하지 않았지? 그 방법은 커다란 술통에 가득 채워진 니트로글리세린을 뭐 빼내는 작업 같은 거라서 말이야. 아무렇게나 다루다가는 술통이 부셔져서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 안전하게 처리하려면은 뭐 사전에 정성을 들여 준비할 필요가 있지. 하루 이틀 정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도 뭐 이렇게 아무 준비 작업도 없이 찾아간다는 건 발상의 전환이지. 뭐 술통의 내용물이 지닌 폭발력을 억누를 만한 화력이 있다면은 차라리 술통 채로 날라가 버린 거친 방법도 뭐 가능하지. 대충 견적을 낸 전력으로서 뭐 우리 칼디아 멤버들의 서번트 3명을 더하면 뭐 그런 가능성도 보이기는 보여. 하지만 새 진영과 화해를 할수 있다면, 그래, 뭐 탈락한 서번트를 4명 선에서 멈춘다는 당초의 목표가 달성이 되니 보다 온건하게 해결할 수 있지. 오. 라이더 진영을 순조롭게 회유할 수 있었다면은 이렇게 대성배에 손을 댈 필요도 없었던 거지. 뭐, 그래서 이번에는 대성배의 해체를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설마 억지력의 개입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아군이 되어준다면은 이 정도로 든든한 우군도 없지. 우리는 언제 어디에 전쟁에 불려 나오더라도 항상 인지를 초월한 이유와 목적으로 피를 흘린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관계한 인간 전부를 적으로 돌리는 일조차 드물지 않아. 그래서 기묘한 기분이야. 누군가와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채무는 정말 오래간, 어? 그래, 이쪽의 결계에도 걸렸어. 과연 대단하군. 기척 차단도 더욱 상위의 어쌔신에게는 효과가 없나? 어둠에 숨어드는 것이 특기라면 이쪽도 마찬가지. 손 안에 패는 서로 훤히 보고 있으니 말이야.
어쌔신 서번트? 야, 두 사람 너무 굉장하네. 이쪽에선 전혀 감지 못했는데. 아, 진짜. 아이, 내 놈들, 말이야, 어? 성공을 막은 거 정도로 우쭐해야지 말하고, 이번에야말로 니 놈들이 저 세상으로 보내 죽었어. 조심하도록. 지금까지 상대했던 단편들과는 딴판일게야. 나머지 전부를 총동원할 생이야, 이건. 아, 내 놈들, 대체, 아, 어째서 우리의 비번을 그렇게까지, 아, 잠깐만, 아, 종소리가 들린다! 종소리가! 아, 위대한 우리의 선조, 초대이자 최후의 노인이여. 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또 이런 추태를. 서번터 셋이 완전 소멸입니다. 어, 종소리 들었대. 그럼 걔네들 끝이야. 기회를 놓치고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암살자 따윈, 결국엔 이렇게 되는 법이지. 마스터가 저래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지시를 내린 마스터는 어쌔신을 다루는 법을 몰랐던 모양이야. 인정. 마스터가 바뀌어 있었나 보군. 아처를 잃은 토사카가 어쌔신을 서번트로 바꿔서 재기를 꾀했던 건가. 이번에 꽝카드를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닌가요? 우아하신 분? 재능은 아니지. 환경의 혜택을 입은 혈촉 따위 역경에 빠지는 정도가 딱 좋아. 보? 평소에는 그 공정한 분입니다만은 로드씨가 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뭔가랑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특이점 F때에도 그 결전의 장소가 되었던 공간이네요. 오. 어떤가 아인친벨은 여기까지 오면 역연하겠지. 대성배가 바라는 마력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우리가 비원으로 삼던 성배와는 거리가 멀군요. 어떻게 이렇게 얄궂은 일이. 간신히 승리가 손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얻고자 했던 비원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니. 내용물을 검사할 것도 없이 안에 숨어있는 사악한 기척이 생생히 전해져 온다.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파괴해버려도 괜찮겠나? 대패한 서번트는 아직 셋. 악리마유의 각성에는 이르지 않았어. 내용물이 넘쳐왔다고 해도 지금은 아직 뭐 지향성 없는 애매한 저주의 덩어리야. 이것에 갖춰진 전력만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 잠깐만, 굉장한 기세로 접근한 서번트 반응이 있어. 이거 보통 스피드가 아니야. 이거 뭔가 기동성을 갖춘 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동보구요? 그거 라이더가 틀림없다. 라이더? 잠깐만, 이 상황에서? 하이야! 오, 좋아 좋아. 아직 늦지 않았던 모양이군. 야, 설마 아직도 성배 전쟁을 계속할 셈인가? 성배가 바라는 저주에 가득 찬 마력을 모르겠나? 저건 당신이 찾고 있던 원만기 같은 게 아니야. 속고 있었다는 걸 이제 좀 그만 깨달으라고, 진짜 좀. 응?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상관없는 겨? 그래. 짐은 그냥 내 놈들이 이기고 도망친 것을 막으려고 오는 것뿐이야. 찡그린 얼굴의 군사여, 오히려 우리가 자웅을 겨룰 현장으로서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겠나. 보? 영문을 모르겠군. 어째서 그렇게까지 우리와 적대를 하는 거지? 내놈 아무래도 앞으로 인과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눈치인데 말이야. 그거 재미없지. 그렇다면 하다못해 짐 정도는 예상밖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뭐? 아니,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어. 내놈은 패도의 그림자를 뒤따르는 자, 요컨대 이 정보관과 기쁨의 형태를 같이 하는 자지.
그런 녀석이 있다면 흠뻑 재미를 보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왕인 짐의 의무야. 재미를 보게 한다. 로드씨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적으로? 엉망진창이네 진짜. 네, 엉망진창입니다만 이 영령이기에 가능한 동기입니다. 이 왕은 한없이 제멋대로이면서도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움직입니다. 즉 험상궂은 고릴라 거친 무인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대단한 참견꾼입니다. 당신에게 상황 판단은 특기 분야일 텐데? 이 저주를 가득 품은 대성배가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는 분명해요. 세계대 위기라고 이거는. 그런데도 마치 그 뭐랄까 장난같은 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 싸우겠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거는.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너도 좋아하지 게임이란 거 말이야. 어? 무엇을 짊어지고 무엇을 건다 해도 도전하게 되면 즐겨야 하는 법이지. 무엇을 위해 인생인가? 뭐 더 뜨거워져라 책상. 그 판돈에 나의 패도도 쌓아주지 뭐. 자 그럼 승부다. 아야 잠깐만,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겨룰 가치가 있는 상태라고? 어 물론. 내 놈이 대체 어떤 출신이며 짐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지금 짐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패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강자야. 로드가 웃었어? 대체 미안. 아 나의 마스터여, 이건 딱 한 번뿐인 내 고집이야. 저 녀석과 싸우게 해다오. 사명도 세계의 운명도 모든 것을 잊고서 저 남자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승리할지 패배할지도 알 수 없는 싸움을 하게 해줘. 즐거워 보이네 선배? 그렇게 말해주는 건가. 이게 만일 내 학생이었다면 바보천지라고 뭐 따끔하게 혼을 낼 상황이었지만은 나를 부리게 되면서 그 정도는 돼야지. 저 녀석이나 나에게 뒤처지지 않을 바보여야 섬기는 보람이 있지, 안 그래? 보! 포시까지 그렇게 크게 외치고 저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전개네요. 단식하지 마라, 소녀여. 이것이 남자의 낭만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도 영영이라면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함께 해다오.